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안동에 있는 한동대 총장이신 장순홍 총장님이신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동대는 기독교적 이념으로 설립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귀한 대학입니다. 이번에 총장님께서 미주에 방문 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 나누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총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저는 예, 뭐 방금 전에 목사님이 예,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저는 예, 한동대학교가 2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예,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올 2월 초대 총장이셨죠. 설립 총장이셨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총장으로 2월 1일부터 이렇게 제가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제가 저는 원래 그 카이스트에 한 33년 정도 일한 원자력 공학에 전공을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33년 일하다가 카이스트 이번에 한동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뭐 교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예수 전도단이란 단체의 아주 초창기 멤버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때는 예수 전도단 이렇게 일을 했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동대학교 총장이 왔는데 또 저희 간증에 관한 얘기 저희 간에서는 좀 본문 말씀을 하면서 조금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 그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갖느냐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 나와 있고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 좋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여러분들 그럼 열매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 열매라는 것에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과 좀 더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열매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우리
인격의 또 변화에서 열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면 성령의 열매와 이제 또 우리가 육신의 열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이 우리 그 성품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또한 중요한 그 열매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또 우리가 열매 그 전 중요한 게 전도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마 크리스천에서 중요할 게 이 전도의 열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새로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가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쉬운 결단은 아니었지만, 그 결단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이 4%로 청년들이 4%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숙제였고,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지상명령인데, 사실 우리 오늘날 우리 그 한국에서도 정말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선교국가라고 우리가 또 자랑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청년 복음화율이 선교지 수준이다, 4%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 한동대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취임사에 정말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것도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비전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가 이, 그리고 저의 비전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비전이 열매 맺는 신앙인을 만들겠다. 그 열매 맺는 신앙인에서 저 열매는 지금 방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삶과 신앙이 일치돼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였고, 또 우리 기독교인이면은 정말 성품이 바깥 사람이 볼 때도 사랑이 넘치고 정말 그 사람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정말 뭔가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분은 다르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성품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준 지상명령, 예수님이 준 지상명령을 통해서 정말 전도하는 그러한 그 일꾼을 길러야 되겠다. 그것이 저한테는 제가 그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하고, 제가 두 번째 비전을 얘기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듯이, 저는 우리 그 한동대학교의 비전은 우리 저는 그 학생과 교수의 모든 분들의 그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능력을 정말 개발한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할 것 없이 정말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땅에다 묻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총장으로서 돕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 번째 비전입니다. 뭐 세 번째 비전은 정말 열매 믿는 훌륭한 신앙과 그 다음에 정말 달란트를 개발해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세상을 좀 더 살게 좋게 좋은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데 기여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0대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10대 프로젝트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동대학교 추구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고 또 훌륭한 실력을 갖춘 능력과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를 개발해서 그 인재가 세상을 바꿔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세계 많은 대학이 정말 훌륭한 신앙과 정말 인재를 정말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 그런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한동대학교도 그런 대학인가 하면 그런 대학이 되고자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정말 우리 한동대학이 정말 훌륭한 신앙과 정말 탁월한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느냐. 그러나 분명히 그걸 노력하는 학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게 한동대학이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하버드다, 뭐 예일, 여기 프린스턴이나 또 한국의 연세대학교, 이하대학교니 이렇게 참 좋은 미션 스쿨이 들어왔지만 다들 이제 신앙이 약화되고 세속화된 대학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채플을 뭐 거의 안 보는 아마 오늘날 미국 대학을 아실 겁니다. 또 근데 또 미국에 또 좋은 대학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뭐 위튼 대학이라든지 많은 크리스찬 대학이 있지만 또 거기는 또 세상적인 또 영향 세상을 바꿔 나가는 영향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대학이라는 것을 찾기가 아마 미국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뭐 그런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근데 저희는 자관에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저희 마음을 제가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훌륭한 신앙과 정말 또 학문적이나 실력이 탁월한 그런 인재를 기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제 소망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꾸고 가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더 아까 열매 맺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오늘날 기독교 복음화율이 왜 4%밖에 청년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될까 이거를 한번 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교회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그분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분하고 저희 한동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하는 문제로 한 4시간을 같이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주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 역시 중요한 거는 그분은 물론 설교를 아주 은혜에서 잘 하신다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학교의 학부형이시고 근데 그분은 얘기하는 게 복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복음만 잘 전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 교회가 오늘날 하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기도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설교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완전히 그 복지라든지 또 그늘 진 곳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이미 그분은 복지 센터를 한 12개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신데 정말 앞으로 교회가 정말 복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복음화율을 높이 정말 우리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이 저 한동대학교 협력을 구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지센터나 이런데 주요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한동대 출신이고 한동대 출신들이 굉장히 그런 사회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앞으로 계속 협조를 위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우리 한동대학교 출신들이 정말 그런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총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는 물론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또 우리 그건 우리의 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뭐 어떤 때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간단한 간증을 하면은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까지는 1학년 때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고1 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1등을 한번 했어요. 근데 1등을 했는데 며칠은 좋더라고요, 기분이. 고 1학년 말에. 근데 1학년, 2학년 초가 됐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게 좀 허무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모두 허무하고. 그때 야, 이게 정말 굉장히 우울증도 생기고 저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다가 고등학교 2학년 1970년 3월 달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덕수교회 이제 우리 손인웅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라는 한분 전도사셨죠. 근데 그 정말 이게 보니까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네. 뭐 공부도 잘해 보고 뭐 다 해 봤는데 보니까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한 것 같다. 뭐 인생 살 맛이 안 난다. 사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만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한테 너무나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독생자를 주셨던데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정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것인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나 마음에 닿고 아 역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1970년 3월 첫째 주인데 아주 그것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그 기분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아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뭐 명예라든지 공부 잘하는 거라든지 부귀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말 이 복음 정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복음보다는 다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제가 이제 70년대부터 그 3월부터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을 중요성을 깨달아서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간단히 저 오늘 조금 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 3월 둘째 주 바로 다음 주에 제가 또 청년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왜 회장이 됐냐면 근데 이 고등부 2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그 당시 회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그 다음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보를 만들어서 주일날 고등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글자를 못 써요.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제가 실력에 비해서 글씨를 못 쓰다 보니까 옛날에 공부도 잘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글씨를 좀 잘 쓰는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근데 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몇 명한테 내가 수학을 너 공부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줄 테니까 좀 와서 글을 쓰다. 글씨를 쓰다. 그래서 좀 써서 그 다음날 주보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친구 몇 명이 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또 후배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품아지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쳐주고 주보를 만들어주는 걸로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전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뭐 여기 오늘 저희 그 가족들도 여기 뉴저지에 사시는 몇 분 오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주일에 교회 보통 한 세 번을 갔어요. 어?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그때면 대학 입시 때문에 곧 잘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요 예배가 참 저한테 마음이 편해서 수요 예배 가면 그렇게 기쁘고 토요일 날 아까 만들어 주보 만들기 때문에 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일 날 또 예배부로 가고 이렇게 세 번씩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근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게 전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전도한 사람들 덕분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 또. 근데 제가 뭐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는 수학 같은 거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했고 지금은 뭐 전도를 이제 뭘 하냐면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경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 5분, 10분에 요약하는 것을 제가 저 남대로 개발을 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또 뭐 1시간도 할 수가 있죠. 뭐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제가 이 간단히 요약을 해준다 그러면은 대개는 좀 많은 분들이 뭐 한 5분 동안 요약해 준다면 안 듣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뭐 한 5분 요약해 주면은 되게 좀 더 해달라고 한 시간은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최근에 제가 뭐 하나 간증을 하면은 이번에 6월 달에 저희가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는데 포항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라서 나는 하여튼 전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한테 좀 성경 공부를 나하고 한 시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서 한 시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뭐 제가 붙기만 하면 세 시간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이 됐어요. 불교 신자인데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포항에 있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포항에 그래도 한 5천 명 되는 교회가 꽤 있는데 5천 명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부탁이 그분 좀 전도를 성경 공부 빨리 시키라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되자마자 좀 초대를 해서 저희 이제 집에 이제 그 간사가 있습니다. 총장 간사에 모여서 그분이 오라 했더니 정말 와서 한 3시간 정도 식사도 하면서 정말 전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저는 성경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을 아까 5분 내지 10분 가르쳐 주는 방법은 그 5C라는 개념으로 다섯 토막을 성경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다섯 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도 이 전도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한 대로 긍정적입니다. 성경이 워낙 유명한 책이고 또 기독교 문명이 서양 문명이고 저는 그래서 그 첫 번째 저는 이 5C 내 첫 번째 C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얘기를 하면서 천지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와 또 식물, 동물,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우리는 창조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은 뭐 사실은 더 크라임인데 뭐 신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5C로 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졌다.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원죄를 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 구약 끝까지 보면은 계속 인간이 죄 짓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도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그 자제 카인과 아벨을 얘기도 하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좀 이따 뭐 여러분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얘기하면은 노아 시대에 가면은 그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모두 죄인이라서 홍수로 심판받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뭐 다윗, 솔로몬, 다윗도 또 왕도 뭐 바세바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구원을 하려고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지만 계속 인간은 죄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은 역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이 인간은 죄인인데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세주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C고요. 세 번째 이제 저는 얘기를 하면은 C를 얘기하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크라이스트. 예? 크라이스트니까 세 번째 C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셨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세주가 필요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땅끝까지 계명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정말 핵심이죠. 세 번째 C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네 번째 C는 철치입니다. CHURCH 여러분도 아시다면 철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구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신 분들인데, 이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사도행전에 계속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그 전도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그래서 네 번째 시는 제가 이제 철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교리서가 있죠. 교회에 관한 신도들에게 격려도 하고 교리서가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시는 이제 제가 쉬운 말로 하면 컴플리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컨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돼서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완성된, 확장되고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5C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제가 뭐 5분에 할 수도 있고요. 이 얘기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뭐 구약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해주면은 뭐 한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쭉 그 구약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 해주신 그 대개 다 이 5C를 통하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간단히 설명하는데 저는 이 5C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건데 가만히 보면 그 지금 저는 이 5C 안에서 바로 제가 복음을 성경을 요약해 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렇게 그 된 거죠. 그럼 대개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오고 대개 이제 제가 좀 숙제도 내줍니다. 그러면 해주면은 첫 번째 시는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크라임 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네 번째 시에 대해서는 뭐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 다섯 번째 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뭐 21장, 22장을 한번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면은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해오시더라고요. 대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하여튼 이런 짧은 메시지 성경 요약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 복음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광고도 우리가 너무 길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전도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그 앞으로 한동대 아까만도 저의 역할은 이 열매 맺는 신앙에다가 제가 좀 한동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그 달란트를 더 키워주느냐 하는 게 저희 또 창조력을 키워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제가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는 인수위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작년 초에 제가 이 창조란 말을 그 창조 경제 뭐 미래 창조과학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했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서 자꾸만 창조 창조 쓴다 그래가지고 창조론을 또 교육을 시키려나 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는 이 미래 창의과학부나 이 창의경제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몇 달을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래서 제가 불교신문 같은 데서 굉장히 사설에서도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예? 이 사람이 공과사를 모르나 보다 뭐 그러면서 예? 자기 종교를 갖다가 이 이름 붙이는 데 쓴다고 중요한 이름에. 그런데 이제 그 한 4월 달까지는 그런 공격이 나오더니 4월 달서부터 제가 그래서 버텼어요. 버텼는데 중간에 좀 그다음부터는 창조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올해는 이제 누가 창조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큰 은혜다. 왜냐하면 창조란 말이 저한테는 아까 5C한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창조를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작년 초만 해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던 단어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창조 경제라든지 뭐 이제 창조란 말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때 그래서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달란트를 개발해서 창조력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창조경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4만 불 경제 보면 노동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창조력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창조경제는 어떤 누구나 다 참여하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창조 경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고 다 창조력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이용하면은 꼭 하이텍만이 그 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요즘 예를 드는데 이 의식주 같은 것을 저는 새로운 산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옷 때문에 그 유망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유럽에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지만 유럽에서는 누가 제일 그 부자냐면 옷가게 주인입니다. 자라라는 옷가게 스페인 주인이 제일 부자고요. 또 일본에서도 요즘 제일 부자로 떠오르는 게
유니클로라고 옷가게 주인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그분들이 H&M이라는 또 옷가게도 10등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니클로가 전 세계에서 한 59등 하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이 한 98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저는 옷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예측을 잘하고 또 빨리 만들어내고 이러면은 또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에 그 가장 기증을 많이 하신 분도 옷가게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미국 교포인데 뭐 그 포에버 21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LA.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최근에 보니까 그 장진숙이란 분이 오프라 윈프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여성 자수성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참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한동대학교 초창기에 가장 기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만나서 그 감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LA에서 만났는데 저번에 저는 근데 그 요즘 왜 그 옷가게 같은 것도 클 수가 있다. 제가 오늘 얘기하자면 옷가게 그분들 되게 요즘 그 뭐 커다란 옷가게들 아까 지금 말하는 뭐 자라라든지 뭐 유니클로 포에버 21들이 굉장히 그 기술이 뭐냐면 한 2주마다 옷을 바꾸는 건데 2주 후에 뭐가 유행할 건가를 정확하게 컴퓨터로 예측을 해가지고 그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죠. 6개월 후에 내년 여름에 뭐가 유행할까는 건 예측하기 어렵지만 2주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마케팅 안 하고 재고품이 없으니까 그냥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옛날 옷 같은 건 옛날에 마케팅 비용이 뭐 50% 60%였던 게 근데 또 이분의 특기는 뭐냐면 2주일 내에 설계 디자인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매니팩처링까지 다 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돼서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 뭐 저기 먹는 거에도 창조력을 발휘하면은 얼마든지 잘 돼서 이번에 서부에 갔더니 우리나라 제품 파리 바게트라는 것이 그 빵집이 아주 휩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유니클로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의 소호가 발전할 때 유니클로가 들어와서 아주 많이 발전이 됐다고 제가 들었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빵집인 이런 파리바게트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창조력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기분이 좋게 만들고 그래서 뭐 제가 이건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달란트가 또 중요합니다. 달란트를 다 발휘해서 이 내가 말하는 하이텍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우리가 창조력을 발휘하면은 다 또 잘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제가 10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지역을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통일 한국을 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뭐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저는 아프리카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통일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통일한국 프로젝트를 정말 그 우리 취임사에서 아주 저도 강조를 했고 제 명함에 보면 항상 요새는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한다는 건 뭐 대박이라서 우리한테 유리해서 통일한국을 해는 건 아니고 이 순간 우리 한국 사람은 가장 큰 아마 사명이 통일한국이라고 봅니다. 또 북한이 잘 산다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통일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합니다. 어떤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우리 하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통일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열정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같이 온 저희 비서실장님 또 이 법대 교수님이신데 바로 여기 뉴저지 뉴욕에서 검사 생활을 하시고 변호사 하다가 지금 한동대 법대 지금 오셨는데 아주
통일의 열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LA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언론인들이 만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강조한 것은 이번에 제가 준 좀 우리 동포들이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포 1.5세, 2세 이런 분들이 좀 더 통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훌라 신학대학에 갔더니 교수님들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특히 우리 특히 한국의 교회들 여기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정말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디아스포라에 그런 사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남북 통일이 돼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북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의외로 중국에서 나올 수도 있고 중국 교포가 될 수도 있고 재미 교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뉴저지에는 유태인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관심이 많고 잘 알 거라 보는데 이스라엘은 다 예국에 있는 교포 출신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도 좀 통일 한국에 관심을 갖고 또 교회도 통일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젊은 2세들도 정말 관심을 가져서 한국을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또 한동대학 같은 대학 든 그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뽑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많은 정말 교포들이 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법률대학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원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검사했다고 했는데 전원 교수님들이 다 미국 변호사나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강의하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이 앞으로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이 판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판검사들이 판단을 잘해줘야 이게 큰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만든 국제법률대학원인데 그대로 미국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한동대학을 국제법률대학원을 나오면은 미국 변호사 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벌써 250명이 졸업을 해서 1년에 한 50명 가까이 우리가 해서 250명의 지금 미국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학비도 싸요. 미국이 보통 5만 불 로스쿨인데 우리 한동대학은 1만 불 수준이니까 굉장히 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실용적으로도 괜찮다. 좀 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의 다른 대학도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또 미국, 중국을 이해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통일 한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또 한국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개 그 리더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도 공부를 해서 양쪽의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앞으로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한국에 통일 한국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의 리더를 바로 길러주시는 역할을 같이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는 앞으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제가 한 달란트를 가졌더라도 그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그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특히 창조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자. 특히 우리 이 시대에는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치고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정말 귀한 교회,
뉴저지 장로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정말 성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당부, 정말 전도하는 뉴저지 한인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이 교회 모든 분들의 정말 탤런트가 더욱더 개발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정말 이 뉴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또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